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캐물캐물 시간에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첫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활용해서 과연 캐나다 영주권까지 갈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주정부이민을 활용해서 영주권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캐나다의 모든 주에는 10개 주가 있는데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주 중에서 BC 주와 온타리오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주의 모든 주정부 이민이 잘 활용하면 워킹 홀리데이 기간을 활용해서 영주권까지 갈 수가 있죠. BC와 온타리오 주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이고 점수제이기 때문에 특히 경력 입증이 어려운 워킹 홀리데이 신청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두 주는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주는 취업 후에 해당 주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주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이분은 워홀 입국 전부터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입국하면서 사스카츠완 주의 고용주로부터 숙련직 잡 오퍼를 받고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6개월이 지나서 곧바로 사스카츠완 주정부이민, 즉 SIMP를 신청을 하셨고, SIMP는 심사기간이 1개월이 안 걸려요. 그래서 1개월 내에 노미네이션을 받으셨고, 곧바로 연방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파일 넘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 넘버 상태에서 LMI 없이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6개월 더하기 1개월 더하기 2개월 하니까 9개월 만에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했죠. 그렇게 되니까 LMI 없이 워크퍼밋을 연장하고 그로부터 1년 다음에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앞선 케이스와 다른 점은 이분은 비숙련직으로 잡 오퍼를 받으신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사스카츠완 주였고, 비숙련직 경우는 SIMP에서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9개월 후에 SIMP 신청하고, 마찬가지로 1개월 후에 노미네이션 수령, 또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연방 파일 넘버 수령, 9 더하기 1 더하기 2면은 12개월, 즉 워홀 비자 기간을 꽉 채워서 취업비자 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분은 입국 후에 저희를 통해서 엘버타주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버타주의 주정부 프로그램, 즉 AIMP는 LMI를 통한 연장 없이 주정부 이민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5월 비자 말미에 LMI 지원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취업비자 연장을 하셨고, AIMP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두 케이스는 SIMP, 즉 사스카츠완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이었고, 하나는 숙련직, 나머지 하나는 비숙련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AIMP로 간 케이스입니다.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다 워홀 비자를 활용해서 영주권까지 간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린 김에 워홀 비자의 자격 요건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먼저 만 18세부터 30세까지고요. 학력은 고졸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경력은 불필요하다. 입증이 불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범죄 기록과 건강상 이슈가 없어야 됩니다. 워홀 비자의 장단점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캐나다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여행하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워홀 비자를 통해서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어떤 고용주 하에서도 어떤 직종도 불문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굳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잘못하면 좀 무계획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소모적인 시간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이 기간을 잘 활용해서 영주권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홀 비자를 가진 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네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번밖에 안 되나? 맞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홀 비자가 끝날 때 LMI 지원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배우자 동반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오픈 취업 비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워홀 비자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이 이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워홀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